65년 만에 큰 폭우가 지난달 말에 일본을 강타하며, 일본은 쓰나미에 버금가는 홍수 사태를 일으키며, 산과 들, 건물 등 모든 것을 이 남김없이 이큰 폭우가 파괴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5월 31일에는 오키나와에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내려서 50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또한 오늘 6월 8일 수요일 일본 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살펴보면 관동 지역과 동북 남부 지역 후쿠시마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감 기온은 낮아서 쌀쌀할 것이라고 하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일본 지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지성 집중 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였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서일본과 동일본에 걸쳐 전선이 형성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그리고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 내린 집중 호우는 우산을 쓰고 서 있어도 비로 인해 온몸이 다 젖을 정도였으며, 일본 기상청의 말대로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수준의 장대비입니다. 오늘도 관동 지역과 관동 남부 지역에 폭우 예보가 있으므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와 호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일본에 더큰 문제는 작년과 같이 남부지방을 집중적으로 강타했던 것과는 다르게 5월 31일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곧장 서부와 동부에 이어서 중부지방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슈 지역에 큰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채 3일도 되지 않아서 관동 지역과 나가노 현에까지 끔찍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나가노 현 주민에 따르면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내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인근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마치 물처럼 마을을 휩쓸었다면서 자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올 여름 일본과 중국이 매우 불안한 이유는 태풍이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있어서입니다. 태풍의 발생과 발달에는 바다의 온도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으면 태풍의 씨앗이라는 열대요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해수온이 높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유지를 하여 일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에는 태풍의 방향이 여름에는 북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기에 일본에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5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기록된 데 이어서 올 봄마저 역대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며 물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달 동안 전국에 내린 비는 5.8mm로 예년 102.1mm보다 96.3mm나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단비가 내리면서 최악을 향해 치닫던 가뭄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뭄 해갈은 어렵더라도 장마 전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상황은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복병이 또 등장하였습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올해 장마 기간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한번 내릴 때 집중 호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동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이동해 온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기 하층의 기온까지 오르며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곳이 생기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가 발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통상적으로 한국의 장마는 제주도는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25일쯤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후반쯤 예년보다 일찍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부지방은 조금 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지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장기, 중기, 단기에 모든 대지진의 징조가 겹치기 때문에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곧 2주가 되는 시기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동일본 대지진이나 세 달 전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 강진 발생도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의 강진 발생 후에 약 2주 만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화산 폭발 상황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메지니안리 화산에서도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 6월 5일에는 필리핀에서의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어제 6월 7일에는 일본 큐슈 스와노세지마에서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이 필리핀에서 강진이 증가한 것이 또한 불안합니다. 6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이 말루쿠 제도의 남쪽 섬들로 둘러싸인 반다해에서 규모 4.9, 인도네시아의 이 프로타노에서 규모 4.8, 고론타로에서 규모 5.6, 6월 8일 오늘 오전에는 이 필리핀 루카탄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인 이 3월 16일 규모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전에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오키나와 주변의 강진들 또한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강진 발생 역시 후쿠시마 지역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저녁 저녁 10시 33분에 이틀 전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4일에도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3.7, 3일에도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4.0과 5.9, 4.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오키나와의 이 지역에서 53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에는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 4일 오후 3시에 두 번, 그리고 6월 5일에는 한 번 오사카에서 큰 땅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6월 7일에는 일본의 유명 온천지 하코네 산에서 잇따른 땅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대분화 이후에 일본 화산지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가의 이 해저 화산 폭발은 인도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열대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본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 같은 이런 거대한 화산 분화 이후에는 1년 동안은 강진과 화산 폭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8월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100년 만의 화산 대폭발이 올 1월 15일에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며 최근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가 계속해서 분화를 하고 있고 일으키고 있으며 후지산과 하코네산의 폭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며 후지산 근처의 도쿄 역시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필리핀판 지각의 향후 추이입니다. 필리핀판 위에 후지산, 하코네산, 이 아시타카산, 이즈오시마 등 일본의 대표적인 화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